안녕하세요. 구글에서 뉴스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이렇게 유익한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 9월 1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분들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분들은 이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때 일이라서 그날의 일이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고 이렇게 생긴 컴퓨터로 이제 10시 10분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시 10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이렇게 생긴 전화로 전화가 왔고 이제 한국에서 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전화하셔서 미국에 큰일 났다면서 굉장히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에 큰일이 났는데 왜 엄마가 전화를 하지? 라는 생각으로 TV를 켰더니 이제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터 제닝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ABC 방송사에서 한 40년 넘게 활동하시던 분이죠. 이날 이분은 그 탐사를 전하느라고 한 17시간 동안 이제 생방송을 연속 진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트 입고 와서 이제 자켓 입고 시작을 했다가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자켓을 벗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보니까 이렇게 소매도 다 걷어붙이셨고 또 이제 그 팔에 이렇게 그 펜 자국이 묻어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저널리스트였는데 2005년에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손석희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옛날에 그 엄경 앵커 정도 되는 그런 인기를 구가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뉴욕 주라고 꼭 굳이 표기를 한 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은 사건의 현장이었던 그 뉴욕 시는 아니었고 그 맨하탄에서 한 4,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는 그 전화와 텔레비전으로 그날의 소식을 들었고요. 같은 시간에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의 반대쪽에 크리스나 바하라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운틴뷰, 구글의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에 있었는데 거기도 도시는 아니에요. 지금 시골이고 거기서 이분도 사건을 맞이해서 이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TV 보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제 검색을 했더니 오사마 빌라딘이라든지 아니면 탈리반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웹 인터넷에서 뉴스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걸 이제 보시고 좀 이렇게 불편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뉴스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사실 이제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뉴스는 생산이 돼서 올라오고 나면 링크가 생기기 전에 그런 시의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또 그 이제 링크가 생긴 게 의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뉴스가 집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02년에 이제 구글 뉴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스크린샷을 한 건데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뉴스는 퍼블리셔에서 이제 게시자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사이트 내 관리라든지 또 질의응답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구글 뉴스를 보자면 70여 개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35개 언어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미 한국에는 당연히 이제 한글 에디션이 있고 미국의 영어 에디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 에디션 있고 또 불어 에디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에디션이랑 언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10억인가요? 예, 매주 구글 뉴스에서 뉴스 검색을 보는 사용자가 10억 명 정도 되고요. 그런 검색을 바탕으로 이제 그 퍼블리셔 사이트를 보내지는 클릭 수가 한 100억 건 정도가 됩니다. 구글 뉴스는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퍼블리셔들 사이트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뉴스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뉴스가 노출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글 뉴스 한켠에 이제 언론사 추천 뉴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 추천 뉴스는 RSS 피드를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제공하시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공을 특별히 뭐 공을 들이셨거나 특별히 이제 노출시키고 싶은 그런 기사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와 함께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으로 시작했지만 당연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몇 년 전에 앱이 만들어졌고요. 왼쪽에 안드로이드 앱이 있고 오른쪽에 iOS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제 구글 뉴스가 있고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뉴스 스탠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담당을 하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왼쪽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보시는 거고 오른쪽이 iOS 앱에서도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네, 그 뉴스 스탠드는 안드로이드의 그 개발이랑 또 모바일 성장을 이제 뒤로 배경으로 하고 태어났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제 보스턴 지역에 이제 저희 구글 오피스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퍼블리싱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엔지니어 두 명이서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원래 주 업무는 아니었는데 20%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번외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사내에서 좀 지원을 받게 돼서 제가 속해 있는 파트너십 제휴까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구글 세상보기 코렌트가 이제 2011년 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2년에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플레이스토어가 오픈했고요. 거기에 앱 게임 있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책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이제 매거진을 같이 출시를 했어요. 이 매거진은 저희가 포맷을 PDF도 하고 그다음 리퍼, 뭐 텍스트 레이어라고 하는 리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가 있는 폴리오 다 이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출시를 했을 때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인터랙티브에 많은 투자를 했던 디지털 퍼블리싱 쪽에서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시지 못했습니다. 더 디지털 매거진 시장만 볼 때에는 종이 매출에 비해서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였고 만약 수치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공들여서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당연히 이제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섯 번째 나라로 한국 출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면 중단을 하고 저희가 한 두 분기 이상을 아무런 확장하지 않고 프로덕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든 결과가 그 플레이스토어 밖에 있던 구글 커렌트와 매거진을 합쳐서 이렇게 뉴스 스탠드로 2013년 11월에 한 1년 전쯤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성장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트래픽의 성장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트래픽이 한 25% 정도이고 아시아 지역은 좀 높게 37%. 한국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높겠죠, 이거보다는. 알고 계세요, 선생님? 한국은 이제 2014년 9월 데이터예요. 그게 이제 89.4%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뉴스 스탠드가 나오게 되었고, 뉴스 스탠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안에 있는 다른 그 서비스는 모바일하고 웹이랑 같이 써요.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기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PC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뉴스 스탠드는 모바일 환경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구글 플레이 뉴스 스탠드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이제 카탈로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 콘텐츠를 고를 수가 있고, 유료 콘텐츠의 경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앱인데, 이 앱에서 이제 뷰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뉴스 읽기와 내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이 뉴스 읽기라고 해서 뉴스가 추천이 되는 겁니다. 구글 뉴스처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거고 내 라이브러리가 제가 이제 고르는 매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뭐 넣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을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에디션 홈페이지라고 해서 매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교육, 과학 뉴스가 이제 섹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하나 피드만 보내실 수도 있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패션지의 경우 패션, 뷰티, 컬처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커렌트 구글 세상보기에서 내려왔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의 가장 이제 난제 중에 하나가 다양한 기기이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디바이스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기기에 최적화되게 그 컨텐츠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셔는 유료하고 무료 콘텐츠를 선택, 이제 섞어서 하실 수가 있고, 또 광고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제 퍼블리셔에서 사용하시는 툴이에요. 여기서 저희 파트너분들 몇 분 오셨는데, 익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툴을 통해서 기본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부분에서 여기다 RSS 피드를 제공하시는 건데요. 여기다 RSS 피드 넣으시고 커버 이미지 넣으시고 하면은 모든 설정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구현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수익화 쪽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플레이스토어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지금 한국은 아직 없지만 뉴스 스탠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호주 스토어를 제가 스크린샷으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매체를 하나 고르면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매체를 골랐을 때 오스트레일리안은 그 유료예요. 유료라 페이월에 관련 유료 콘텐츠인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능한 그런 그 디자인이고. 또 앱에서도 인앱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에디션 홈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기사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아래 카드가 보여집니다. 보통 페이월을 이렇게 유료화하는 그런 매체는 하드 페이월이라고 해서 모든 컨텐츠를 다 유료화하는 건 아니고 소정의 기사 수를 무료로 제공을 해요. 뭐 일주일에 5개, 일주일에 7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사의 잔량을 이렇게 아래에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사 읽기를 눌러서 무료로 주어진 기사만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구독하기를 눌러서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독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월간 구독 음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불을 하면 전체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그 종이 매체나 뭐 다른 데서 그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구글 플레이에서 또 무료로 그 유료 콘텐츠를 읽을 수 있게끔 또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 베이스를 확장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모델이 있어요. 아침에 강정 선생님이 배너 광고가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모델로 광고를 제공하고 있고요. 애드블러커 없이 기사를 보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광고가 그 플로잉 텍스트 사이에 그 직사각형하고 배너 혹은 또 이렇게 전체 페이지, 전면 페이지 광고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복잡한 건 없고 이제 그 광고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제품 쪽에서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수익화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도 하고 있지만 또 광고 모델이 이제 구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끝은 아니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바꿔가고 이제 혁신하는 거에서 늦추지 않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은 다음 주에 저희가 출시를 해요. 다음 주에 출시를 하는데 당장에는 무료 콘텐츠만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됐고요. 내년 한 여름쯤에 유료 콘텐츠하고 이제 잡지같이 정기 구독하실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해외 매체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타임즈처럼 페이월 걸려있는 매체도 여기서 구매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이제 여러 나라 이제 한국에서를 비롯해서 다음 주에 론치하는 게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11개 나라의 뉴스 스탠드가 출시가 되어 있고 다음 주에 4개가 추가가 됩니다. 15개가 되고 내년에 또 그 확장하는 거에 속도를 굉장히 붙여 나갈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품팀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업데이트 포함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기사를 이제 탭했을 때 로딩 속도를 이제 더 빠르게 하는 건데 그 전 버전에서는 1.2초였던 게 이제 0.55초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수치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저는 그냥 아, 빨라진 것 같구나 이제 이러는데 이런 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빨라지면 또 이렇게 0.65초만큼의 나의 인내심과 이렇게 참을성도 이렇게 깎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모든 게 속도전을 치르는 가운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앱뿐만 아니라 이제 구독자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렇게 또 이동할 수 연결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뉴스 스탠드 이미지를 이렇게 확장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이제 크롬캐스트 앱에서 연동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웨어러블이라든지 자동차 대시보드에 뉴스 콘텐츠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 대시보드는 요즘 또 얘기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좀 금방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인데 그 구글 뉴스가 이제 나온 지가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13년 됐는데 저희 구글이 생긴 지가 15년 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 연식을 보면 굉장히 장수를 하면서 거듭 발전을 해온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맥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 스탠드도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출시되어 있는 거의 한 200여 국가 정도, 네, 200여 국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이제 미션 스테이먼트가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전 세계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이제 구글의 미션인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뉴스 콘텐츠가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 스테이먼트랑의 가장 좀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플랫폼과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고 그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야만 또 저희 플랫폼이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앞으로 길게 가면서 정말 쉽지 모두 저도 이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신데 약간 허덕이는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저희의 이제 모습은 이렇고 또 계속해서 이제 혁신을 이루면서 좋은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지금 뜨고 있는 동안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이혜민입니다. 우선 저 두 명에서 발표한 세션이 아마 뉴 세션 하나라서 굉장히 챌린징하긴 한데 먼저 저희 그 나경님께서 김나경 매니저께서 그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이제 뉴스 구글 뉴스가 시작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제품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쪽하고 잠깐만요. 제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보다시피 손가락이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파트너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유저 쪽에 굉장히 포커스해서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뉴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구글 미션 스테이먼트인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구글 미션 스테이먼트하고 이 구글 뉴스가 굉장히 잘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 해상에 있는 정보를 잘 오거나이즈해서 유니버설리 액세서블하고 유스풀하게 만들자. 그런데 정보라는 게 지금 현재 웹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밖에 우리가
오버테이크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글이 그 당시 2001년도 이렇게 되게 오래전에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북스하고 뉴스입니다. 그래서 북스하고 뉴스 같은 경우는 그 프린티드 버전을 이제 디지타이즈 하자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처음에 잡혔었어요. 그랬다가 그래서 사실은 북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라이브러리랑 계약을 맺고 스캐닝 공장이 돌았었었죠. 네, 사실 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접근을 했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인덱싱 얘기가 나올 텐데 뉴스 인덱스는 웹 다큐먼트 인덱스하고 분리를 해뒀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질 자체가 너무 달랐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 소비하는 행태도 오늘날과 그 예전은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웹 다큐먼트하고 뉴스하고 더 이상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요. 하나는 만들어진 측면도 그렇고 사용자가 소비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뉴스 컨텐츠로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경로하고 구글 뉴스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하는 경로는 이거는 이제 구글 뉴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데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어요. 사실 뉴스 컨텐츠 저희는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는 인덱싱을 할 때 아티클 바이 아티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티클의 사용자 실제로 가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로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본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저기 위에 있는 저 박스, 마이크 박스가 있는 게 기본으로 있을 거고요. iOS 같은 경우는 아마 구글 이제 설치 앱을 까셨다라고 한다면은 저 기능이 제공이 될 텐데 이제 제가 누르고 그때 제가 지난주에 저걸 캡처했는데 퍼거슨 뉴스 보여줘?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했을 때 뭐 어제 보니까 밤에 국회 관련된 얘기가 또 탑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국회 뉴스 보여줘 하면 이제 뉴스 섹션이 맨 위에 뜨게 되고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위젯 형태로 이게 제공이 되는데 뉴스와 날씨 위젯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위젯이 있어요. 거기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날씨, 뉴스와 날씨 위젯을 고르게 되면 저런 게 생기는데 좀 더 뚱뚱한 것도 있어요. 그 스니펫을 보여주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날씨하고 이제 탑스토리부터 쭉 볼 수 있는 경로도 제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린다거나 아니면 맨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구글 나우가 뜨는데요. 나우 카드가 뜨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 읽을 스토리라고 제공이 되는 것은 그냥 지네릭한 어떤 제너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카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 굉장히 퍼스널리제이션에 신경을 쓴 거기 때문에 저거와는 다른 카드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자이언츠 팬이다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에 관한 기사가 이제 시그널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을 때 그것만 따로 보여주는 그런 카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길게 조금 말씀을 해주신 뉴스 스탠드 부분이 있고요. 뉴스 스탠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까지 리치아웃 하는 걸 보시면 다 아웃링크로 갑니다.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든 뉴스의 원소스로 가게 되죠. 뉴스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뉴스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은 케이스도 있는데 오른쪽 위에를 보면 브라우저로 보기로 가는 순간 다시 뉴스의 원소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글이 뉴스에서 지향하는 점은 사실 검색에서 지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최대한 빨리 맞는 가장 멜러번트한 그 다큐먼트로 빨리 가는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컨슘을 하냐. 구글 뉴스에 굉장히 포커스 된 부분인데 아주 많은 기능을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간추려놨어요. 보시면은 우선 바이 캐터고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가장 쉽죠. 그래서 뉴스라는 것을 눌렀을 때 이제 왼쪽에 뭐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스포츠 이런 이제 카테고리별로 사용자 브라우즈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한국 버전, 그러니까 코리아 버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기 이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나라의 여러 랭귀지 에디션을 이제 골라서 볼 수가 있고 그건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패니즈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뉴스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오른쪽 끝에 보면 맞춤 설정이라고 있는데, 맞춤 설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키워드를 넣어놓으면은 계속해서 그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을 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뜹니다. 클러스터는 맨 위에 지금 아티클 클러스터링이라고 써놨는데 인덱싱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는 뉴스를 기본적으로 RSS 피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스 사이트에 가서 크롤링을 해서 구글에다 인덱싱을 해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혹은 저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렐러번트한 것을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1분마다 크롤링을 해요. 1분마다 크롤링을 해서 제가 100개의 뉴스 아티클을 제가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10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돕니다. 그러면 손을 대는 건 아닌데 지금 일부러 지금 글자 작게 보기가 되게 지금 나쁜 케이스라서 제가 일부러 이걸 따왔는데 뒤에 저렇게 되면 아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에볼라 구호대, 그다음에 아수산, 일본 아수산 화구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클러스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아티클 몇 개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은 뭐 30개의 아티클. 그래서 이게 타픽별로 클러스터링이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를 들어 삼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1시간 전에 삼성으로 클러스터가 하나가 뭐 30개의 아티클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안에 세분화돼서 삼성 뭐 경영 승계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좀 다른 삼성의 뭐 테크인 이슈랄지 이게 그 클러스터가 그 토픽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클러스터가 또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레벨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다음에 그 뉴스 프로바이더들이 생성을 하는 쪽으로 토픽이 모여서 따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도는 거고, 랭킹은 그거와는 또 다르게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사용자가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 클러스터링 토픽이 마구마구마구 빨리 올라오게 되는 경우에는 탑스토리로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것 또한 전혀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에서 되는 거고, 저거는 전 세계 뉴스, 구글 뉴스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전처럼 뉴스 서비스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오바마 혹은 뭐 어제 같은 경우 국회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돌려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거 지난주에 써가지고 지금 탑에 뜰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바마라고 하면은 뉴스가 탑에 안 뜰 수도 있어요. 시그널이 약하면. 그래서 가장 렐러번트한 토픽을 보여주는 또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각 나라마다 굉장히 얘기가 달라요. 이야기가 다른 건 뭐냐면은 검색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건데, 어떤 나라에다 화산이라고 쳤어요. 제가 일본에서 화산 친 것과 중국에서 화산 친 것과 우리나라에서 화산 친 게 똑같은 키워드인데, 그 나라 인덱스를 먼저 봐서 그 나라에서 시그널이, 그 나라에서만 시그널이 큰 경우에 저걸 탑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링크는 기본적으로 구글 뉴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빨리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뉴스 인덱스가 30일 동안이라고 써놨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3-4년쯤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뉴스 인덱스와 웹 다큐멘트 인덱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인덱스에다가 얘는 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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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검색 결과를 이렇게 훑어서 보여줄 때 뉴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30일 동안 어떤 특정 다큐멘트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30일이 지나면은 일반 웹 다큐멘트 랭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기 30일 동안 유지하는 동안은 이게 프레시니스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서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특정 시그널을 넣어주는 거고, 그 이후에 사용자의 어떤 행태를
데이터를 쫙 트래킹 해봤더니 30일이 지난 문서, 그러니까 뉴스 문서에 대해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게 웹 다큐먼트든 뉴스 다큐먼트든 크게 케어를 안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태깅을 하고 나중에 다 합치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여긴 지금 없지만 저 아래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아니면 무슨 일보 이런 다큐먼트가 웹 부분에 같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크롤링 대신 랭킹.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뉴스 그 특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웹 다큐먼트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면은 웹사이트,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 쪽에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검색 서비스가 그거를 크롤링하고 인덱싱을 해서 가지고 있죠. 인덱스를. 사용자가 검색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은 좋은 컨텐츠를 다이렉트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사용자 유입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 입장에서도 이용도가 상승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되는데, 옆에는 악순환이에요. 이용도 저하, 사용자 유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아서 사용자가 신뢰하지 아니하는 검색 결과, 그러니까 컨텐츠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좋은 컨텐츠와 좋지 않은 컨텐츠에서 컨텐츠 포맷이,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담고 있는 그릇이 검색 서비스 입장에서 잘 인덱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도 나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글자 작게 보기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 정도는 사실 애교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열심히 만든 진짜 좋은 컨텐츠가 여기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고, 앞부분에서부터 검색을 예를 들어 robot.txt나 아니면 메타태그로 검색을 차단해놓는 케이스랄지, 아니면 내용인데 플래시로 쫙 한바탕 입혀져 있는 경우랄지, 그것도 넘어서 갔는데 텍스트가 이미지로 돼 있어요. 사실 구글이 이미지도 텍스트화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굉장히 초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다 이미지예요. 도저히 크롤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것도 이제 넘었는데,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트래픽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모바일 페이지가 부재해서,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쯤부터 모바일 페이지가 제대로 안 뜨는 케이스를 다 찾아서 언론사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모바일 페이지를 만드셨는데요 리다이렉션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바일 페이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접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신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모바일에서 접근을 하는지, 태블릿에서 접근을 하는지, 데스크탑에서 접근을 하는지 전혀 체크를 안 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셀들은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 다 넘고 가서 뒤에 너무 좋은 컨텐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넘고 갔는데 나쁜 컨텐츠가 있으면 사용자는 안 가면 되죠, 그 사이트는. 네. 이렇게 크롤링 인덱싱 랭킹이 사실은 웹 다큐먼트랑 거의 동일하게, 하지만 뉴스는 또 그 뉴스의 프레시니스, 그 신선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인덱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컨텐츠 혹은 그릇이 안 좋은 케이스 두 가지는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에서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현실은 지금은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에서도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잘 딜리버리를 하는지 하우 부분도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betterweb.org라고 써놨는데, 저기에 굉장히 재미난, 보면서 웃으면서도 씁쓸한 그 말도 안 되는 좋은 컨텐츠를 그릇을 못 만드는 통에 되게 안타까운 이그젬플들과 함께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검색 그 크롤러나 검색 엔진이 맞게 크롤링을 해가서 타이틀은 타이틀로 보여주고 서브타이틀은 서브타이틀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처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시작은 뉴스를 그 퍼블리시 부분으로 퍼블리시드 머티리얼을 좀 뺐다가 이제 웹 다큐멘트로 다 합쳤듯이요. 그게 불과 수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몰라요.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엔트리 포인트는 점점점 다양해집니다. 이거는 애드레이드 오토 관련된 거고 구글 글래스, 구글 와치 있고 그런데 훨씬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학계에서는 한 20년쯤 전에 떠들던 퍼베이시브 컴퓨팅이 지금은 이제는 실제로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까지 가기까지 이제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비를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 플러스 이게 잘 전달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부분은 뉴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점점점 그 디바이스가 그 PC? 이제 아이들 뭐 무슨 학교 새로 들어가면 사준다는 그 PC의 그 판매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태블릿이나 이제는 핸드폰 다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브먼트가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 갭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 혹은 모바일 온리 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멀티모달이라고 써놨는데 저거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이나 밤이 될 수도 있고 굳이 뉴스 사이트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의 엔트리 포인트가 또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퍼베이시브 컴퓨팅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것과 다시 같이 엮이는 부분 저거는 이제 디바이스랑 엮이는 것 뿐만 아니라 뉴스하고 다른 서비스하고 엮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런 건 없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뭐 유튜브라는 서비스랑도 엮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비스 사이의 엮임 혹은 디바이스 사이의 엮임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계속해서 가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함께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건 저 퍼스널리제이션 부분인데요. 저 퍼스널리제이션은 아까 전에 맞춤 설정처럼 제가 프로액티브하게 부동산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저의 검색 히스토리를 본다던가 그건 이미 되고 있고요. 히스토리를 본다던가 저의 위치 제가 뭐 예를 들어 영국으로 출장을 갔다던가 위치가 이동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에 따라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구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건 유저 인게이지먼트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광고 수익이나 뭐 다른 수익화 할 수 있는 모델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과 멀티모델과 인테그레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어쩌면은 무엇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꽤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저희가 사실은 제 슬라이드는 끝인데 두 명이서 과연 시간을 안 넘기고 Q&A까지 할 수 있으면서 이 시간을 매니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Q&A를 나경님 같이 나오시겠어요? Q&A를 몇 분까지 받으면 될까요? 30분까지. 예. 네, 오케이. 네. Q&A를 예, 받고 최대한 저희가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셔 입장이나 아니면 사용자 혹은 이제 제품 개발 입장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우선 질문은 뭐냐면은 그 크롤링에서 인덕싱에서 아웃리크를 보내는 것과 JU 파트와 가치가 이렇게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그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용자가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소비한다 라는 문장으로 보면은 사실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양질의 컨텐츠가 아웃링크로 제공이 되면은 아웃링크로 빨리 가는 게 좋고요. 프로바이드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어떤 특정 굉장히 프리미엄 컨텐츠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제휴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 모델이 같이 붙은 컨텐츠로 제공이 되는 것이 더 맞겠죠. 네, 그런 것을 두 가지가 컴플링 나는 거, 사실 구글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컴플링 나는 것 같은데 왜 두 가지를 다 같이 제공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사용자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원하는 사용자, 저걸 원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에 따라서 이건 유료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맞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예를 들어 재난 관련된 것을 유료로 제공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 관점에서 쳐다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모델 관점에서 쳐다보면 수익화 모델 따로, 바깥으로 보내준 모델 따로, 인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붙이자면, 네, 그 뉴스스탠드는 앱 중심이에요. 그래서 애그리게이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자사 앱을 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앱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 뉴스스탠드 제휴를 하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우려가 당연히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모바일 온리의 방점을 두고 이제 하면서 그 뉴스스탠드 아까 전에 이렇게 광고를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다가 저희가 최근에 장려하고 있는 게 인앱 광고입니다. 그래서 뉴스스탠드 안에서 기사를 이제 제공하시면서 저희는 뉴스스탠드의 특징은 전문 기사예요. 아웃링크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독자가 그 기사 하나를 읽을 때 앱에서 나가지 않고 나갈 필요 없이 그 편의성을 봐도 필요 없이 그 한 번 클릭해서 읽는 건데, 그 중간에 그 광고를 실으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일보 기사를 읽다가 그 안에 이제 조인스닷컴 앱 광고를 실으셔서 그걸 탭했을 경우에 플레이스토어의 앱스토어로 바로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성공을 해야겠고, 또 파트너이신 퍼블리셔에서도 모바일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협력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언론사는 포털에다가 돈을 좀 팔았는데 구글에서는 안 좋을까, 돈을 이제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언론사들의 속도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뚜껑을 열면 보시게 되겠지만 그런 문제 제기는 이제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뉴스 스탠드를 만들 때 이제 한국의 특수한 이 트래픽, 아침에 나왔잖아요. 트래픽 중심에 이거를 이제 만약 고려한 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전체의 고민을 같이 담다 보니까 유료화하고 무료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에 중심을 뒀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스탠드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 하루에 이제 몇 번씩 들어와서 이제 최신 뉴스를 보는 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특정 좋아하는 매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는 데 편한데, 뭐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지나간 뉴스를 찾는 데는 사실 그렇게 딱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샌드에만 딱 얽매여서 이 한 가지 앱만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이제 그 퍼블리셔의 선택을 하셔서 제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털에 돈을 주는 모델은 사실 돈을 오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좋지 사실 장기적으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각적하게 살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거를 익히 알고 계시고, 일단 제가 파트너를 만나러 가면 굉장히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사에 갔었는데, 예, 대부분 똑같아요. 하시는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토탈 얘기하시고, 뭐 그치만 울면서 겨자 먹기를 한다,
또 의존도를 저쪽에 있는 의존도를 좀 줄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버블스에서 적극 활용하셔서 그 저희가 아까 섹션 보여드렸는데 유료랑 무료랑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돈 주고 뉴스를 보는 거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콘텐츠 제공 그 양산하실 때 좀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섹션 만드시고 유료 섹션 만드셔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앱으로는 지금 세상 보기 때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한국 꽤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식 출시를 하고 발표를 하면은 좀 더 확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iOS 앱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출시를 안 한 건 아닌데 그 앱 출판이나 그 퍼블리시 할 때 약간 그 나이 연령 문제로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으로 출시하려고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은 그 모바일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탈 뉴스 아니면 언론사 뉴스 페이지가 아닌 구글의 뉴스 스탠드를 택할 이유가 뭐가 있죠? 어차피 CP사로 똑같은 기사가 제공되고 있을거나 같은데 뉴스를 읽을 때 아까 구글 뉴스랑 은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 가지 관점의 뉴스를 읽고 읽는 게 좋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아까 그 어떤 특정 매체를 정말 로열티가 강해서 내가 뭐 오마이뉴스만 읽고 나는 모든 뉴스 소비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여러 가지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뉴스 콘텐츠가 소개되는 경로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매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뉴스를 애그리게이트 되어 있는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사용자에게 매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뉴스뿐만 아니라 그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서 내놓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이거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항상 질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더해서 강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얼마나 그 경험이 좋았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좋은 굉장히 그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게 되면 결국엔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구글도 그 경쟁 안에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뉴스에 대한 컨텐츠 소비가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들의 어떤 니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쪽으로 제품을 내놓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뉴스 스탠드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식 출시가 되고 사용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그 이노베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로딩 속도랄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 품질 개선이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을까요? 뉴스에서는 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의 뭐 일반적으로 그게 쉽게 얘기하는 옵신뉴스가 맞고 실시간 검색을 떨어뜨리는데 실제 그 부분들이 구글 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실 필터링이 좀 돼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용자들한테는 이렇게 어떤 구글이 사실을 굉장히 잘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의 포인트는 오토매틱한 부분인데요. 알고리즘에 굉장히 기대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먹히는 곳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고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어뷰징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하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알고리즘상의 구현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만 해도 수십 배까지는 아니지만 시그널을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데요. 가장 키를 말씀을 드리면은 마구마구 생성이 되는데 생성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데 사용자 클릭을 받거나 혹은 클릭을 받았는데 굉장히 빨리 사용자가 떠난 케이스 그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로 다 모입니다. 데이터를 모여서 그거는 제일 첫 번째 필터링 되는 타겟으로 가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수집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팸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 혹은 컨텐츠 자체가 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사용함으로써 그걸 컨텐츠의 어떤 랭킹을 올리는 작업을 해놓은 것들을 다 필터링 해내는 알고리즘들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다 필터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는 아주 잘 동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팸 필터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글은 영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스팸 필터링 부분은 그 뉴스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Gmail 보시면 스팸 필터링 하는 부분이 따로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팀이 있고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년 전에 그 알고리즘이나 그 키워드 생성을 봤을 때는 아주 좋진 않았고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어떤 시도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한국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은 대응이 조금 늦을 수는 있죠. 먼저 이렇게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질문을 또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분은 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